오늘 저희는 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. 먼저 방사능 오염수는 시민들을 피폭자로 만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. 일본 정부의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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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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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결국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, 그러면 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핵테러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싶고요.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우리 국민들의, 시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우려스러운 해양 방출이라고 하는 방식을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. 시간이 별로 없다.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난 10년의 시간을 봤을 때 2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싶습니다.